국악방송 함께 걷는 오후 함께 걷는 사람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건 세상 모든 부모들이 가지는 가장 소박한 바람이죠.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를 후원하면서 중증 희귀 난치 질환 환아의 가족과 현장에서 함께 걷는 분 모셨습니다. 민들레 마음의 손유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레 마음 대표 손유린입니다. 민들레 마음 이름이 너무 예쁜데 요 의미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민들레 마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어도 잊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시골이나 도시나 좀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꿋꿋한 생명력. 네. 그리고 저희 마음이 바람 따라 널리 널리 좀 퍼지길 바라는 그 파급력 이렇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민들레 마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데요? 네, 저희는 상상나라 그림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서 중증 희귀 난치 질환 환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요. 네. 이 그림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자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금을 가지고 이 환아와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한 제품을 몇개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예뻐요. 귀엽고. 이게 다 아이들이 디자인한 건가요? 맞습니다. 다그 환아들이 그린 그림에서 비롯된 네.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의 뒷면을 보시면 네. 아이들이 그린 원화도 어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이야말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는 게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민들레 마음을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대표님도 대학생 때부터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다닐 때 네. 어,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대학생만 할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총학생회나 뭐 교환학생 연합동아리 등등 여러 가지를 썼었는데 그때 제가 봉사 활동도 같이 적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나중에 뭐 일을 하게 되면 주말엔 열심히 놀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평생 할 봉사활동 그냥 대학생 때다 해버리자라는 네. 마음으로 시작한 게 어린이 병원이었어요. 어, 봉사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의료 분야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의료 분야에 가게 되셨어요? 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요 네. 그냥 이왕 봉사활동 할거 어, 좀좀더 정말 가치 있는 네. 어, 일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어, 하다가. 그 그런 고민을 안고만 있다가 저희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그 봉사자 구인란을 보게 되었고 네. 거기에서 그 어린이 병원 봉사 활동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서 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봉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했던 그 역할이 매주 세 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가서 화나 한 명과 같이 노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세 시간 동안 화나 보호자 분께서는 뭐 식사를 하시거나 음. 뭐 낮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업무를 보시거나 하는 등의 그 하셨는데 못 했던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예그렇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서 이 화나와 이 가족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직접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하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네. 어, 사업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때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어, 그때 친구들이 같이 그래 같이 하자 그러셨어요? 아 처음에는 네. 좀 같이 하는 사람 구하기도 어려웠고 네. 어, 주변에 반대도 엄청 심했어요. 네. 네. 저희 그 비즈니스 모델이 화나들의 그림으로 제품을 만든다거든요. 누가 들어도 되게 좀 쉽게 이해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어 그거는 좋지만 반면에 이게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간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봉사 단체냐 뭐 그런 식으로도 네. 부정적인 그 네. 의견들을 있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꿋꿋하게 그래도 난할 거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셨어요. 어, 제가 그 봉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봉사를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매주 3 시간씩 그 병원에 가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안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이게 좀 사업을 바로 시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네. 이게 뭐 돈도 구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같이 할 사람들을 좀 찾으려면 계획서도 더 꼼꼼히 구상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래 걸리는데 네. 이 봉사는 매주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죄책감이 좀 들었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좀더 빨리 해서 이 아이들과 이 가족분들의 삶의 질 개선에 좀더 보탬이 돼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매주 그 하니까 좀 그런 사명감 네. 그리고 조금의 그 죄책감 그런 걸로 어렵더라도 여기까지 꿋꿋하게 온것 같아요. 네, 민들레 마음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네. 캐릭터 좀 소개해 주세요. 저의 그 대표 캐릭터는 다섯 가지가 있고요. 네. 뭐 이름으로 말하자면 토토, 바바, 봉구, 파리 그리고 콩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그 일부 캐릭터는 그 화나가 그 상상나라 그림교실 시간에. 붙여준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일부는 저희가 그 캐릭터의 특징이나 뭐그 생김새를 봤을 때 유사한 동물들과 어좀 짝지어서 그렇게 네. 이름을 지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것도 그러니까 디자인을 다 화나들이 그, 한 거죠? 네, 처음에 그 그림 그릴 때다 화나가 그린 거고요. 네, 화나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가지고 저희 디자인팀이 네. 리터칭을 해서 저희 그 민들레마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입혀 가지고 캐릭터로 재탄생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됩니다. 그 상상나라 그림 교실 그 소개도 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어. 그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네. 원래는 그 병원에 직접 가서 네. 그 상상나라 그림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이 환아들과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주제만 던져 놓고 아이들에게 뭐 그림 그리게 뭐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뭐 그림을 그릴 때 저희 도 1대1로 그림 그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뭐 대화를 해요. 네. 아이가 뭐 어떤 색을 어떻게 그릴 때마다 저희가 옆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지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그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뭐더 재밌게 그립니다. 네. 보통 몇 살이에요, 환아들이? 그 신생아부터 네. 만 24세까지 있는데요. 저희랑 함께하는 환아들의 뭐 평균 나이를 보면은 주로 8세에서 10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매하는 제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저희 소비자군이 1030 여성분들이 주로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클립펜, 스티커, 메모지 같은 그 디자인 문구류가 제일 많고요. 네. 디지털류도 있고 그리고 인형이나 파우치, 머그컵 같은 리빙류 제품도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실 때 음,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그 저희는 제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에 저희가 추구하는 소셜미션, 스토리를 담아서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과 이야기들이 그 일상에서 소비자분들이 뭐 써주시면서 얘기하시길 바라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볍게 구매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마다 그 스토리를 다 같이 판매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도 디자인할 때도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들지만 이 제품을 감싸고 있는 패키지도 네. 엄청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이 패키지에는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패키지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를 후원하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완화 의료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그 소셜 미션하고도 연결했는데요. 네. 그 아이들은 치료 잘 받는 거는 물구, 물론이거니와 그 나중에 좀 원만하게 사회에 나가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서, 심리. 케어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소아청소년 완화의류팀에서 해줘요. 그리고 그 밖에도 자녀가 아프면 이 가족분들도 마음으로 같이 아프시는데 네. 완화의류팀은이 가족분들의 그 정서 심리 케어까지 한한 한 번에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증 희귀 난치질환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아들을 주로 만나셨어요? 보통은 그 소아암 쪽이 가장 많아서 네. 어,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들 활동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했는데 운영할 때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어려움 투성이인데요. 네. 특히나. 저는 이게 학교를 다니다가 어저 아직 졸업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회사 생활을 뭐 해본 적도 없고 창업도 네. 이게 처음이라서 이게 처음에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는데 어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겪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 아니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정말 회사를 다녀보지도 않았고 아직 학교를 졸업하시지도 않았는데. 어... 회사 다니다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창업을 덜컥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 사실 부모님들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모르십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 모르세요.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그럼 부모님은 지금 학교 다니는 줄 아시나요? 네, 그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아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 비밀방송으로 할까요? <laughs> 아... 아닙니다. 뭐 <laughs> 언젠가 알게 되시겠죠. 예. 네. 아니 근데 부모님이 모르시는데 벌써 몇 년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어, 이 사실 말씀을 드릴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이 부모님들은 모르시지만 그 일부 친척분들은 또 아시거든요. 아니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셨으니까 사실 찾아보면 막 나오잖아요. 아, 예. 그죠 이게. 네. 가족이다 보니까 뭐~ 경조사 때뭐 뵙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친척분들께도 전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게 간호대에서 교수직을 하시는 저희 한 친척분께서 네. 그~ 오랜만에 저를 뵀었는데 막 뭐~ 유리나 뭐~ 사업 잘 되고 있니 그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네. 인사 그~ 나누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막 어떻게 하셨느냐고 막 여쭤보니까 건너 건너 좀 들었다고 네. 그래서 이름 보니까 너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척분들은 몇몇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고, 예,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좀 부모님들도 아시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분들에게 그럼 아직 저희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아직은 쉿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철저하게 그 비밀로 지켜달라고 항상 신신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때도. 제가 요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막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대화 나눌 때도 막 되게 첩보 영화처럼 막 따로 막 구석에서 막 물어보시고 막 저도 답변 드리고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쵸? 취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푸쉬를 하지는 않으세요?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좀 방임주의 어. 네. 그런 교육 방침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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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막, 그,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장단을 맞춰가지고, 많이 네. 좀 취업이 어렵고, 어. 막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대표님, 우리 생각에는요, 아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오늘 차라리 방송을 통해서, 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어, 엄마, 아빠, 사실은 제가요, 하고, 어떻게 한, 한번 인사, 이자 고백 해보시겠어요? 어, 네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네. 어, 지금 우연히 뭐 듣고 계시다면 네. 너무 좀 어, 혼내시지 마시고 좀 좋게 좋게 봐주세요. 아니 부모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도 해주셔야죠. 음. 이게 단시간에 설명드리기엔 너무 방대해가지고 네. 따로 그냥 날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대표님 부모님 우리 손유린 대표님이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를 후원하면서 중증 희귀 난치질환 환아의 가족과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사회적 공헌 기업 민들레 마음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아직 학교는 졸업하지 않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유린 대표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 정도면 될까요? 아,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부모님들도 바로 <laughs>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음악을 한곡 들을게요. 박서영의 노래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 민들레 듣겠습니다. 박서영의 노래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 민들레 들으셨고요. 오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후원하는 곳 민들레 마음에 손유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함께하시는 분들이 몇분 정도 되세요? 네, 저를 빼고 서예지 네. 부대표, 이승현 디자이너, 김하나 디자이너 이렇게 총저 포함 4명입니다. 그분들도 다 지금 학생이신 건가요? 네, 저랑 이승현 디자이너만 아직 고졸이고 나머지는 네. 다 대졸입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젊어요. 그렇죠. 네. 네. 환아들이 오히려 어, 어울리기 신나할 것 같거든요. 만난 환아들 중에 기억에 남는 아이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제가 봉사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만났던 환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이랑 노는 것을 좀잘 하지 못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 어, 소꿉놀이에 대한 제 재능을 한번 찾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셨던 거죠? 그렇죠. 네. <laughs> 네. 또 기억에 남는 화나는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상상나라 그림 교실을 가장 많이 참여했던 화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희 그 대표 캐릭터 다섯 개 중에. 그 바바라는 양 캐릭터를 그린 친구인데요. 네. 그 친구가 그 바바 캐릭터를 그리면서 그 바바의 컨셉이라고 할까요? 성격? 그 스토리텔링도 같이 말해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바바가 노란 양인데 네. 그 화나는 알약을 먹기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먹기 힘들어하는 알약들을 대신 먹어치우는 양을 그린 게 그게 바바로 어 재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그림에 녹여낸 그 환화가 또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자신이 먹고 싶지 않은 약을 그림 속의 양이 대신 먹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미술 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림 그리면서 그렇죠. 아이들이 마음을 치료하는 거. 상상나라 그림 교실이 그런 역할도 같이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눈앞에 보이는 뭐 사물들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말로 하지 않았던, 못했던 네. 그런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림을 좀 여러 점 보고 있으면 이게 질병이나 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병동, 네. 그 환경들을 그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신의 질병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함께 좀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그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민들레 마음처럼 사회 공헌 성격의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음, 어떻게 시작하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두 가지를 같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어서 네. 이렇게 사회적 기업 창업을 생각을 하게 할 텐데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사회 문제가 진짜 사회 문제인지 정말 면밀하게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뭐~ 사회적 기업도 결국은 영리 기업이거든요 물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지만 이~ 경제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이 기업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표 본인뿐 아니라 이~ 팀원들의 행복까지 좀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 사회적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어, 그런 뭐 용기도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적인 이득을 내는 비즈니스가 된다는 게 사회적 공헌 성격을 가지면서 그렇죠, 대표님. 그렇죠. 저희가 그냥 영리만 추구하면 다른 일반 영리 기업이 되는 거고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면 뭐 비영리 재단이 되는 건데 그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는 게 정말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눈에는 아직도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도 저희들 혼자 힘으로 온게 아니라 네. 그 저희를 당신 일처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어떤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적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열심히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많이 성장했지만, 네 앞으로 민들레 마음은 어떻게 되고 싶다, 어떻게 이 회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저희의 소셜 미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증 희귀 난치질환 환아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이에요. 네.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이 소아청소년 완화우리 팀을 후원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환아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에 네. 기여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가 계속 그 사업도 확장이 되고 저희 소셜 미션을 그~ 함께 하고 싶은 다른 고객사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 환아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에 어 좀더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대표님 생각에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그냥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그 물건의 가치를 산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저는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그 소비자분들이나 네.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네. 항상 그거를 좀 몸으로 체감하는 것 같아요. 어, 어,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건에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생각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군요. 화나와 가족들의 그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시죠? 음,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네. 음, 보통 화나 한 명이 아프면 네. 어, 이 보호자 분중한 분은 경제 생활에 전념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경제 생활을 포기하시고 네. 같이 화나 따라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형제 자매가 있으면 뭐 집에서 홀로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화나는 이런 모습들을 그럴 필요 가 없는데 뭐 자기 탓으로 네. 그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개인이 아픈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그 가족.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이웃까지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주변에 그 아픈 아이들의 그 이야기나 아니면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함께 공감해 주시고 어~ 얘기 나누는 것으로부터 좀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원래는 어릴 적에 꿈이 어떤 거였어요? 어제 네. 어릴 적 봉사를 시작하기 전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 꿈은 네. 그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였어요. 무조, 네. 무조건 네, 어떤 분야를 제가 뭐 도전하든 간에 그 네.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는 게제 <laughs> 꿈이었는데 네.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 좀 아주 오래 좀 잊고 있었는데, 네? 네, 다시 생각이 나네요. 어, 네. 그러면 관심 분야는 원래 어떤 것이었어요? 그, 원래는 경제, 뭐, 역사, 뭐, 사회, 뭐,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네. 음. 민들레 마음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민들레 맘 다섯 글자 검색하셔서 네.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평소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네. 제일 그 환아들과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네. 이 소아청소년 완화우리팀에게 그 정기 후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소아청소년 완화우리팀들이 열곳 있지만 네. 뭐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고 아직은 시범사업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팀들에게 좀더 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면 이 전국에 있는 환아들과 가족분들이 좀더 윤택한 삶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의 계획이 궁금해요. 세계 최고가 되실 거라는 꿈을 완전히 접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떤 분야든 어쨌든 세계 최고가 되실 텐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뭐? 기업의 계획도 있으실 거고 개인의 계획도 있으시겠죠. 어, 예. 최근에 저희가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우리나라 카드사 한 곳하고 이 재휴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민들레만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지금 만드는 거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카드에 재휴 혜택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이 화나들과 가족분들이 좀더 나은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재유 혜택을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굉장히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그아 개인적인 그 네. 목표이자 계획인데요. 네, 제가 2025년에 네. 그 영국으로 좀 어린이병원 재원 마련 이쪽으로 그 MBA를 가서 네. 좀 돌아와서 한국에서 병원들 돌아다니면서 좀 환아들과 가족분들이 좀더잘그 삶을 그 병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마련하는 게제 꿈입니다. 계획이 아주 확실하신데요. 2025년에 영국에 가서 공부하시면 회사는요? 어, 네, 사실 그게 요새 좀, 어,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멀리 있다 보면 네.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대신 맡아줄 공동대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내심 지금 부대표인 그 서예지님이 네. 어, 맡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 오늘 그냥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도 어디에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아이 하나가 온전하게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려면 온 동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처음 사업 계획서를 쓸때이 문장을 좀 마음에 담아두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내 자식 뭐내뭐 뭐 조카가 아니어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민들레 마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들레 마음의 홀씨가 정말 멀리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합니다. 대표님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으시면 자,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아, 네. 그꼭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민들레 마음이 뭐 3년 전 이맘때 봉사 활동으로 시작해서 뭐 창업 동아리, 뭐 학생 기업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법인 기업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숱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 저희에게 뭐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챙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레 마음의 손유린 대표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